읽어드리고 싶은 양이 좀 많아서 빨리 하려고 원래 나왔는데 차가 하도 막혀가지고 겨우 왔네요. 저희 보성문화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책을 안 가져왔는데 보성문화사에서 나온 금강경태 강좌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고요. 청당스님이 이제 금강경 강의로 많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 금강경 안에서 대승불교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 강의 듣고 많이 익숙하셨을 텐데 대승과 소승에 대한 입장을 현재 조계종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조계종을 만드시고 거의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하셨고 또 이 현재 어디 가면 있죠? 도선사가 저기 삼각산 도선사 가시면 거기에 기념관이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 일 없을 때 가서 그 기념관에서 자료도 구해다 보고 그분대로 이제 1지, 2지, 3지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는데 저랑 또 꼭 맞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을 그대로 근거하는 걸 좋아하고 그분은 좀 뭔가 창의적 설명도 덧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참고하시고 또 그분은 또 저랑 통하는 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시는 걸 좋아해서 족자로 그 그림들이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일지, 이지 설명이나 이런 것도 아래아식 설명도 그래서 아래아식 설명은 제가 청당스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도 많이 활용해서 제가 강의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근데 한번 볼게요. 금강경의 본 내용보다는 그 말씀이 재밌어요.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청당스님이랑 이제 저랑 입장 차이는 청당스님은 석가모니께서 진짜 대승을 가르치셨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오면 이제 이 주장은 이제 문헌적 증거가 없는데 뭐 우리나라 또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투철히 그 입장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처음에 소승 가르침을 폈다가 어려우니까 대승은 나중에 대승을 가르쳐 준 내용이 금강경이라고 보고 풀이하신 거라 요 구절만 이제 말씀드리면 부처님 말씀을 지금 청당스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 하고 풀어주는데 그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 대승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석가모니는 아니다 하는 얘기도 드리고 한번 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다는 겁니다. 무량겁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겁으로 너희가 육체를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으니 몸뚱이가 나라하고 살아왔으니 그래서 마음이 나라는 소리 그 몸뚱이의 뿌리 알아차리는 자리죠. 그 마음자리가 나라는 소리를 못 알아듣느냐. 원래 이제 석가모니는 나란 얘기 안 하죠. 열반에 들으라고 하지 참나 얘기 안 하죠. 지금 참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미 대승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더 이 가공된 석가모니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 메시지는 좋으니까 보세요. 어째서 껍데기인 몸뚱이만 알고 열매인 주인공을 모르느냐. 주인공 자리를 모르느냐. 몸뚱이에 걸친 옷은 칼로 아무리 찢어봐야 아무 감각이 없지만 몸뚱이는 바늘로 살가지고 어디에고 조금만 찌르더라도 아픔을 느낀다. 자, 몸뚱이는요. 몸뚱이가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몸뚱이랑 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는 너의 옷이고 껍데기이며 참 너는 너의 마음이다. 진짜 너는 너의 마음자리다. 마음 중에서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요거 하나는 위에도 알이 있지만 자, 예,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에고와 참나 그러죠. 예, 예. 이 에고 안에는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들어가요. 다 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 차원에서는 몸뚱이가 나다 하고 그래서 그 몸뚱이와 관련된 마음 차원에서의 마음만 인정하지 몸뚱이를 떠난 시공을 초월한 참나 차원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이 차원의 마음만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이제 우리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하나의 기계고 물질의 조직에 불과한데 그것을 자꾸 나라고 착각한다. 에고를 일으켜서 나라고 자꾸 부르는데 이 말을 듣고도 말똥말똥 무슨 소린가? 요 얘기 듣고도 지금 내 얘기 듣고도 못 알아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은 정말 자기 마음자리를 모르는 거다. 마음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면 가령 또 이것이 객관세계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이 참나자리가 바깥에 있고 객관세계에 있는 거라면 차라리 한 10년 찾아서 땅속이든 어디든 찾아내면 찾아낼 텐데, 그 찾는 그 자리가 참나라고 하면 찾을 길이 없죠. 그 얘기를 잘 못 이해하신다면. 그런데 마음 이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말 듣고 모르겠다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모르는 거다. 우리가 참나를 모를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인데. 에고도 여러분이지만 참나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는 마음도 여러분이지만 그 근원에서 예,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게 여러분 참나 자리인데 여러분이 모르겠다고 해버리니까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고 모르겠다고 하고 그 관념을 내려놔버리면, 그 생각만 놓아버리면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그 주체가 드러날 것이다. 난 도저히 참나를 모르겠다 하던 거를 따지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드러날 것이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아주 천하의 제일 쉬운 일이다. 이거만큼 쉬운 일이 없다. 쉽기로 말하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마음 깨치기가 더 쉽다. 자, 이해되시죠? 제가 쉽다고 하는 게 그 뻥이 아니죠. 예전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꾸 저를 비방하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살짝 빠지려는 거예요. 제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이 지적을 받게. 저보다 앞서서 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제가 살짝 빠지면서 저분이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돌리려고 이런저런 예전 분들 말씀도 드립니다. 이분들이 했던 얘기 전 그대로 한 거예요. 마음 깨치기가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대요. 이것도 꽤 쉬운데, 그렇죠?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도 꽤 쉬운데 더 쉽다. 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찾는 거는 이미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코 만진다고 이렇게 뒤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 만지려면 시간이나 걸리지만 이 마음은 시간이 걸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낯 씻고 얼굴 씻고 코 만지려면 시간이라도 걸리지만 이건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말하는 이놈이고 듣고 있는 마음, 그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주체가 이미 나요. 듣는 자리가 이미 난데 그걸 이미 나기 때문에 찾는 시간이 걸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난데. 내가 나인 걸 확인하는데 사실 시간은 걸립니다만은 이미 나였단 말이에요. 찾는 동안도 이미 나였고.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생각이 도리어 장애가 된다.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저 말 듣지 말아야겠다고 하니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답답해서 우리가 안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걸 가만히 생각하노라면 피를 토하다 죽을 일이다. 참 답답할 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몸뚱이는 오늘 밤에 내버릴지도 모르는데 이것만 소중히 생각해서 세계 사람 다 잡아먹고 저만 살려는 것이다. 이 소시오패스들 말하는 거죠. 참나를 모르니까 몸뚱이만 나로 하니까 내 몸뚱이 이해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생명까지도 상하게 하는 짓을 버젓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깨치지 못하느냐? 깨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서 늘 객관시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참나를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거다. 찾으려고 안 하면 그 자리인데. 제 얘기가 맞죠? 그래서 그 통하는 말씀을 바로 해주셨죠. 이분이 그 조계종 세우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다 일하셔가지고 만들고, 종종은 다른 분들 성철 스님 안 치고 했지만 이분이 실제로 다 그 일을 주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조계종을 세우신 분 마음에 이런 철학이 확고히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견성 얘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분 얘기를 뽑은 게 보살도 얘기를 정확히 하신단 말이에요. 보시죠. 좀 더 나가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가슴에 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망상을 다 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리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말씀은 그거 내려놓으면 바로 참나다, 요 얘기다. 역사적 석가모니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금강경을 강의하시다 보니까 금강경을 석가모니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반야경에 실상반야라는 게 있는데, 자, 실상반야가 뭡니까?
아공, 복공, 구공이라는 겁니다. 자, 요 얘기 좀 하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세요. 참나자리가 그냥 공이에요, 공. 공인데 알아차리니까, 공인데 지니까 공적 영지 그러는 거죠.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려요. 아무튼 이 공이 대승에서 공이 되게 중요하죠. 텅 빈 공인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의 세계, 몸뚱이도 본래 공이요. 마음도 공이요. 몸뚱이가 뭐죠? 색깔. 마음은요. 느낌, 상, 생각. 느낄 수, 예, 생각상, 행할 행, 의지 행. 마음이 행하는 게 의지죠. 식별 식. 색 수상행식. 이게 오온이죠.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공의 작용이라는 걸 투철히 알려면요. 요게 지금 우리가 흔히 오온을 에고가 나라고 하고 있었어요. 즉 여기서 몸뚱이만 자꾸 집착하냐 했지만 몸뚱이를 포함한 이 마음까지도 사실 에고예요. 마음 중에서도 갈라봐야 돼요. 마음 중에서도 몸뚱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마음 작용을 나라고 여기는 거는 무상한 거를 나라고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고를 공으로 한번 녹이는 게 아공이죠. 아, 에고라는 게 공하구나. 색수상식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예, 진정한 자아는 공이구나를 깨칠 때 아공을 깨칩니다. 초기 불교는 진정한 자아라고 안 하고 열반을 깨치는 거죠. 에고가 공함을 알고 열반을 깨쳐요. 대승에서 볼 때는 그게 에고가 공함을 알고 참나를 깨친 격이로 되는 거예요. 대승에서 보는 아공은 살짝 다릅니다. 자, 내가 공하다는 것, 지금 나라는 건 에고예요. 에고가 공하면 에고만 공한가요? 이 에고가 바라보는 에고의 상대가 되는 게 뭐죠? 세계죠.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 이게 자아면 요거는 이제 타자잖아요. 타자들. 수많은 타자들은 법이라고 합니다. 법. 마음법도 공하더라. 나만 공한 게 아니라 마음법도 공하고 그 마음법 안에는 나를 구성했던 색수상행식이 대표적입니다. 우주는 이걸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도 공하고 자아를 구성했던 요소들, 그게 타자도 구성하거든요. 모든 일체 만물을 구성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요소도 공하더라. 나도 공하고 남도 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공하고 남. 나도 공하고 남도 공하더라. 그래서 뭐죠? 함께 굳자. 함께 다 공하더라. 아공, 법공, 구공까지 가면 이제 학당에서 뭐죠? 그러면 일단이죠, 일단. 예, 아공까지만 하면 소승 아라한만 돼요. 에고가 공한 것만 알고 이제 열반에 들어앉아 있어요. 열반에서 안 나와요. 그 공에서 안 나와요. 열반이라는 공에서. 법공을 알면요. 이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의 작용, 다 공의 작용인 줄 알고 마음법이 본래 공이더라. 일체가, 이게 다른 말로요. 일체가 공이라는 거는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유심. 일체 유심이더라는 걸 알아요. 일체가 알아차리는 마음, 공적영지의 작용이더라. 자, 이해되시죠? 아공할 때는요, 이 공을 공적영지라고까지 못 풀어주는 게 아공은 소승 불교의 깨달음을 대표할 때 쓰기 때문에 에고가 그냥 무상하더라 정도일 수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승에 오면은 에고 또한 공적영지더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기 불교에서의 아공이라는 거는 에고가 무상하고 괴롭고 헛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열반에 들어가자. 근데 대승에서 이제 아공, 복공, 구공을 하나 세트로 얘기할 때는 에고가 본래 공하더라. 그럼 공적영지더라는 말까지 들어있는 거죠. 마음법도 공적영지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공적영지더라. 참나작용이더라. 그래서 참나가 깨끗이 떨어지는 게 구공에 오면 깨끗이 떨어집니다. 보세요. 아공에서는 주관세계가 이제 무너지죠. 법공에서는 객관세계 또한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다 하나로 녹죠. 그럼 이제 구공에서는 주객이 다 녹습니다. 깨끗한 참나자리, 깨끗한 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아공 단계에서는 아직 공에 대해서 이해 못한 게 있어요. 법공을 모르고 있잖아요. 법공 단계에서는 아직 그 공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요소까지 공의 실상을 몰라요. 구공까지 가면 공의 실상이 드러나요. 그래서 더 이제 손을 안 붙여도 깨끗하게 참나는 육바라밀 덩어리인 그대로 참나 원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거를 실상반야라고 하는 게 요 세계를 깨치는 게 공을 아는 게 공의 지혜가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을 얼마나 이해했나. 그래서 반야고 실상반야는 참나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본 반야라는 공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공을 처음 이해할 때는 공이요. 에고가 없는 것만을 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편안함만 누리려고 해요.
에고에 무상고 무아가 없는 세계가 공이니까 편안하죠. 근데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면 공이 우주 마음법을 낳으니까 마음법 속에서 공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본래 공하다는 걸 알아요. 다 공의 작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객이 다 깨끗해져서 마지막에 공의 실상까지 정확히 아는 게 구공입니다. 공은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공의 속성까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공의 실상을 안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일단이 돼요. 일지보살이 돼요. 그러면 일지보살부터는 뭐 하면 돼요? 공의 실상대로 살면 돼요. 산다는 게 뭐죠? 육바라밀 하면서 살면 돼요. 세세생생 육바라밀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이미 본인이 공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이후는요? 공의 작용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후는 윤회를 한다 만다도 없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냥 공이 우주에 계속 작용해 가는 것 뿐이에요. 육바라밀로서. 좀 차원이 다른 사상이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소승적인 철학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반야경의 실상반야, 즉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육바라밀을 다 행해야 된다. 견성을 제대로 했으면, 일지견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바라밀 하면서 사는 거다. 그냥 이겁니다. 이외에 금강경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금강경은 대승경입니다. 금강경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요,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금강경을 좋아해요. 금강경까지는 진실일 거다라고 봐요. 대승적 마인드를 전혀 이해 못하시니까 금강경도 소승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금강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뭐가 제일 금강경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응, 무, 소, 예, 주, 예, 이, 생기심. 이게 금강경 핵심이다. 그리고 금강경은요, 뭘 얘기하죠? 무상보시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 이 얘기를 해요. 온 우주의 중생을 다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중생을 다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 요 말을 듣고 구제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하되 공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에고로 하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양심으로 하신 거는요, 구했다고 해도 그걸 잘난 체할 것도 없고 뻐길 게 없어요. 양심이 그냥 그렇고 싶어서 한 것뿐이기 때문에 공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게 무상보시고 그게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했다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고 응무소주 조금 더 마음이 머무는 바가 뭐죠? 집착이에요. 집착. 주는 집착으로 번역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이 응당 마음에 집착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자, 뭐죠? 소승불교 같으면 집착이 없이 그냥 열반에 들면 돼요. 근데 다시 일으키라고 하잖아요. 왜 일으켜야 돼요? 보시해야 되니까. 중생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철저히 대승경입니다. 끝없이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마음으로 끝없이 구제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담스님이 금강경을 풀 때 실상반야를 정확히 이 아공, 복공, 구원까지 깨달았으면 그 공한 마음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일으켜라 이겁니다. 생기심이랑 육바라밀을 일으켜라. 그래야 대승이거든요. 하는 것은 실상반야만 하는 것은 육바라밀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실상반야만 지키고 있으면 그건 소승 나한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나한이 누구죠? 아라한이요. 아라한. 이걸 이제 동양에서 나한이라고 그랬죠. 나한. 자, 보세요. 이 공만 지키고 있으면 아라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라한들이나 하는 거지.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초견성만 해도 이런 잘못은 안 한다. 초견성에 반야만 열려도 이런 잘못은. 초견성이 어느 경지일까요? 이번 흥행 모임부터는 불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양명 해보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걸 하고 싶다는 영감이 와서. 자, 보세요. 이 청담스님 그래도 아라한들 되게 대접해 준 겁니다. 뭐냐면 아라한은 원래 아공밖에 모르잖아요. 청담스님은 실상반야는 알고 있다고 지금 쳐주는 거예요. 이 공까지 알고 있다고 되게 지금 쳐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럴 수밖에 없냐면 금강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그 석가모니 답을 듣는 그 누구죠? 수보리인가요? 알아들으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금강경에서 석가모니가 아공만 얘기하지 않죠. 이미 대승의 석가모니니까 구공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가 들으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 아라한도 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에 대해서 되게 격상돼 있는 거예요. 일단 금강경을 바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아공밖에 고민 안 합니다. 절대 아라한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까지 알았더라도 만약에 여기만 지키고 있고 육바라밀 안 한다면 나한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승은 초견성만 해도 초견성이 어디까지냐면요. 아공, 복공까지 아는 정도입니다. 초견성이 일주보살을 말해요. 학당에서 말하는 1급이요. 초견성은 원래 다양한 의미로 씁니다. 초견성은요. 8급도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학당에서 말하는 8급. 처음 참나 체험할 때도 초견성이죠. 처음 견성을 한 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초견성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지금 청담스님이 말한 초견성은 실상반야 중에 복공까지 깨친 존재고 지금 그 아라한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 안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보살이라고 봐야 맞아요. 일주보살도 초견성입니다. 그래서 본인 설명이에요. 다른 구절에서 책의 다른 구절에서 청담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초견성에 대해서 구공 소식까지 즉 구공까지 알아야 실상반야를 다 한 건데 구공까지는 아직 다 한 것이 아닌 사람 반야바라미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응무소주 생기심의 마음으로 보임행을 닦고 있는 경지. 자, 초견성은요. 일주보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일주보살이 되면 참나에 대해서 아공, 복공까지 이해해요. 현상계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 뒤로 본격적으로 응무소주 생기심을 할 수 있는 보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죠. 뭘로 보임행을 하죠? 뭘로 보임행이란 건 애기 키운다는 얘기인데 이제 참나 알았으니까 애기를 키운다는데 뭐로 키우죠? 육바라밀. 끝없이 육바라밀을 하는 거를 집착 없는 마음으로 육바라밀 한다라고 지금 청담스님은 계속해서 응무소주 생기심 그러면 여러분 닦음 없는 닦음이고 육바라밀이란 게 원래 그래요. 보시를 하되 보시에 집착하지 않는 게 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지키되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게 지계 바라밀이에요. 인욕하되 참되 참는 게 없는 게 인욕 바라밀이에요. 양심으로 참으니까 그래요. 양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양심으로 욕심으로 안 하니까 요 말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일주보살 경지입니다. 초견성은 지금 육바라밀이 아직 설익었어요. 참나는 공은 알았고 참나의 일부분은 알았는데 육바라밀이 원만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초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견성 보살만 해도 대승에서는 아라한같이 그렇게 반야만 지키고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새 참선하는 수자들이 보시직에 인욕 정진을 하지 않고 이분 아주 조계종의 제일 어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요즘 보시직에 인욕정진 안 하고 참선 하나만 제일이라고 해서 복을 짓지 않고 중생제도를 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지혜에 빠졌죠. 다른 데 가면요 이 얘기도 나옵니다. 요즘 자꾸 책을 보지 말라는 소리를 자꾸 누가 해가지고 책을 안 보고 있다고 경전 공부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금강경 대강 뭐죠? 그 대강자 책 안에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결국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선 하나만 자꾸 매달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조계종에서 기대했던 거는 대승불교한테 기대했던 거 그게 아닌데 보살이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참선만 빠져드는데 그러면 나 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 나 한밖에 안 되는 나한 불교를 하고 있다. 소승불교를 하고 있다. 이분이 되게 민족주의적인 게요. 저랑 되게 통하는 부분이 한국인들을 싹 보살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교화하자는 주장을 하시면 그 책 안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과해가지고 이거 읽어드리기 좀 애매하다 할 정도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보살을 만든 다음에 대한민국 아무튼 요즘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야에 막 혼자 빠져들어가는 걸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이세요. 즉 스님도 한국 스님이 최고고 원효스님, 부처님 다음으로는 원효스님밖에 그 성자가 되신 분이 없고 중국의 스님, 일본의 스님 아무도 못 따라가고 한국 스님이 최고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자질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싹 보살로 만들면 전 세계를 지금 정화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얘기 들으세요. 중생제도를 할 줄 모른다.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된 것인 줄 알고 공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육조대사께서 나무라신 거다. 옛날 육조해능선사도 그러지 말라고 한 거다. 즉 뭐냐면 육조해능선사 육조법어 보시면 육조단경 보시면 응무소주 생기심 정신입니다. 무념으로 살되 일체법을 조금도 피하지 말고 일체법을 자유자재로 경영해야 해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공, 복공, 구공의 경지를 체득했으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중생제도를 위해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일체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청단스님이 볼 때 공부라는 건요. 아공, 복공, 구공은 공의 단계일 뿐이지 결국은 뭐예요? 참나, 즉 공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위법. 여러분이 손댈 수가 없는 시공을 초월한 무위법, 함이 없는 자리, 생각이 없는 그 자리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요. 이제 사는 동안 그 생각 없는 자리에 중심을 두고 끝없이 응무소주 생기심, 집착 없는 육바라밀의 마음, 양심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우고 그냥 살아가시라는 거. 이게 보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생불멸하는 이 마음자리는 어제도 이 모양이고 오늘도 이 모양이고 내일도 이 모양이고 천만 년 지나도 지옥 갔을 때나 천당 갔을 때나 부처된 뒤에도 다 똑같은 이 마음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1초 그 자리에 있어도 그 1초도 영원이에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천만 년 앉아 있어도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늘 여여한 똑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이 늘 똑같은 그 자리를 우리가 찾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른 건 모두 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 생겨나고 하는 갈팡질팡하는 허무망상의 존재지만 이 마음자리는 중생이나 부처나 다 똑같은 여여부동, 여여라는 게 똑같을려 똑같을려죠. 참나밖에 여여한 건 없습니다. 현상계. 현상계에 여여한 건 없어요. 여여를 닮은 거겠죠. 늘 똑같은 게 현상계 어디 있습니까? 현상계는 무상함이 공식인데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여부동 그럼 무조건 절대계 참나자리를 말합니다. 온 중생이 두루 다 평등한 것. 그 자리에는 나와 남의 구별도 없고 중생이라고 차별도 없습니다. 부처라고 더 나은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못난 것도 없는 그 자리. 그리고 이건 내가 깨우쳐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중생이 본래 부처였습니다. 자, 이게 금강경은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되 중생 구제했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중생도 다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들어준 것뿐이지 원래 부처였다 하는 걸 받아들이라 하는 거고요. 부처님 말씀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내가 부처되는 방법이고 번뇌를 해탈하는 방법인 줄 알아야 하고 당장의 천하 태평객이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천하 태평객. 지금 청당스님은 엄청 좋은 걸로 얘기하신 거예요. 천하에 일이 없는 사람이요. 무슨 역경을 만나든 어떤 순경을 만나든 태평한 사람, 여여한 마음. 참나의 여여한 마음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현상계를 살더라도 그런 존재가 되시려면 중생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안에 나도 들어갑니다. 나와 남을 가리지 말고요. 모두를 위할 길을 찾으면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처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개발되지 양심 개발이 안 돼요. 아라한으로요. 이 공을 깨치고 아라한으로 들어앉아 있으면 뭐가 문제냐. 양심 개발이 안 돼요. 참나의 일부분 어떤 공안 요소만 붙잡고는 참나의 전체적인 부분, 육바라밀하라고 외치는 참나의 양심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참나 개발이 안 되고 양심 개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도 부처가 못 되는 겁니다. 남을 안 도우면 여러분도 못 가는 게임이에요. 이게 대승이 생각하는 그 인생 게임입니다. 인생 게임은요, 남을 도와야 자기도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위대한 존재가 됐더라도,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결국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됐다는 건 양심이 극도로 개발됐다는 건데 온 우주 한 명이라도 고통받고 있으면 그걸 찜찜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양심을 개발시킨 존재라면. 따라서 부처란 존재를 단순히 공에 들어앉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온 우주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아도 공에 안주할 수가 있지만 부처는 양심이 제일 개발된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은 한 명이라도 구제하지 못하고는 그 부처도 아직 만족을 못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청단순이 입장은 요 얘기를 잘 아세요. 대승의 길을. 그래서 다른 글에도 보면요. 그분이 쓰신 시나 이런 데 봐도
영원히 우리는 진보해 나갈 뿐이다라는 그런 글들 쓰신 게 있는데 제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진보해야 돼요. 이런 길에서는. 중생은 무한하거든요. 무한한 중생을 끝없이 도와가면서 나도 성장하고 그쪽도 성장하고 해서 살아가는 게 우주 인생의 삶이다 하는 거죠. 우주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천하 태평격이 돼야지 우주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여러분 참나를 모르면 그 공짜리를 모르면 여러분 몸뚱이를 전부로 알고 욕심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공을 알아야 양심적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큰 화두는 공과 자비입니다. 공과 자비. 공에서 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대승불교의 제일 큰 화두가 공과 자비예요. 대승불교의 주 테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이면 텅 빈 건데 왜 자비가 나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구공까지 깨치신 거예요. 공은 본래 자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공은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깨치셔야 보살도 이제 검은띠 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은띠 찬 유단자 보살이 되시면 뭐 우주 어디 꺼려하지 않고요. 우주에서 발령내는 대로 비로자나불이 발령내는 대로 거기 가서 그냥 보살도 하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얼굴이 까맣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보살도 하는 거고 태어났더니 하얀면 하얀 데서 하는 거고 누러면 누런 데서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태어났더니 뭐 얼굴이 뭐 저기 외계인들 같이 우리가 상상하는 뭐 외계인들 모습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보살도 하는 거죠. 그걸 가리고 몰고 할 게 아니라는 건데 왜냐? 일체가 공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안 맞잖아요. 공을 안 분이 가서 막 푸념하고 왜 하필 여길 보냈느냐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공을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유단자 보살이란 건 그거예요. 화엄경에서 말한 일지보살은 공을 투철히 알아서 이제 보살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 탔다고 하는 거. 그 뒤로는 그냥 고속도로 타고 달리는 거예요. 돌아볼 딴 데 돌아볼 뭐 그것도 없어요. 그런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청당스님 얘기 드리면서 이제 덧붙이는 게 이거예요. 보살에 대해서 되게 좀 뭔가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SF적이지 않아요? 저는 막 우주에 보살들이 우글거리고 예전에 영화 그린 랜턴 보니까 어느 별에 온 우주 담당하는 그린 랜턴들, 히어로들이 모여서 같이 막 빛 뿜어내고 하는데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기 막 거기 뭐죠? 극락 구경한 기분이랄까요? 극락에 여러분아. 극락에 가면 아미탑을 외던 사람 잔뜩 모여있는 게 아름답습니까? 이 보살도에 달인들이 모여있는 게 아름답습니까? 거기가 진짜 극락이에요. 아미탑을 외서 간 극락도 극락이라면요. 제가 말씀드린 극락은 VVVIP들에 가는 극락이에요. 진짜 보살도에 달인들이 모인 극락이 하느님 뜻대로 불성 뜻대로 사는 분들이 모인 곳이 진짜 극락입니다. 그 극락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의 타력으로 남 도움 받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그거 믿는 분들한테 잘 안 들리시겠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불성이 꽉 차 있다는 걸 아신다면요. 타력에 기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십니다. 자, 쉬운 길이 있대요. 농사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그런 것이 없는 생활입니다. 현상계에서요 내가 그 가진 업을 가지고 성패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업이 뭐니까요? 보살이 전업이니까 이건 부업이잖아요. 현상계에서 장사를 한다 뭐를 한다 대통령을 한다 뭐 한다 다 부업이에요. 본업은요? 보살도요. 보살도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고가 쓰리고 아프고 할 수는 있지만 양심이 넉넉한 이 보살은요,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 쓰리게 하겠습니까? 쓰려도 양심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천하 태평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현실은 마음에서 생긴 꿈이니 이런 식으로 알고 내일부터라도 흉내내어 살아봅시다. 청단스님의 조언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 하셔야죠. 내일부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내일로 미루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오늘 다이어트 마지막,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오늘 마지막 기념하면서 치킨 하나 더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더 망가뜨려요. 내일부터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늘부터 바로 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뭐해요? 현상계를 꿈으로 한다는 거는 공의 작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게 아니라 헛것이면 뭐하러 보살도를 합니까? 헛것이 아니니까 보살도 하는데 왜 꿈이라고 자꾸 하느냐? 오해되게 참나에서 나오는
작용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가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은 리얼이에요. 근데 왜 꿈이란 말이냐? 꿈은요, 여러분 마음에 기대서 존재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있지 않아요, 꿈은. 여러분 마음이 펼쳐내는 거지. 현상계도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가.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누리며 삽니다. 맛보고 느끼고 하면서.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참나가 부풀어진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현상계를 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는 다른 말로 반야를 정확히 꿰뚫어 봤다는 거죠. 오온이 공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예, 그러니까 바로 오늘 저녁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도 능률이 나고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몰라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공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저기 대행스님,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이요. 참나를 아주 투철히 깨친 분인데 이분이 제가 몰라 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 참나 찾지도 마시라 이런 얘기 있죠.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합니다. 뭐냐면 주인공 그러고 주인공 너 거기 있잖아 하고 너가 다 알아서 해 하고 맡기고 그냥 가버리라고 하는 게 찾지 말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몰라 하고 그냥 여러분 찾지 마시라는 거.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닥친 상황에서 몰라 하고 맡겨버리시든. 에고는 합니다. 에고는 에고대로 하라고 두고 에고의 그런 근심 걱정에 말리지 마시고 자꾸 몰라 하고 던지면서 가보세요. 그럼 갈만해져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면 아버지하고 가는 거고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불교인은 또 주인공하고 주인공 자리에다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는 마음이 사실 몰라랑 똑같아요. 자, 손에 들고 있으면 맡긴 거 아니죠. 지금 근심이 있어요. 몰라 하고 쉴 수 있으면 맡긴 겁니다. 그게 어디에 가요? 어디로 가요? 내가 몰라 해보면 어디로 가요? 자동으로 참나한테 맡겨져요. 그러니까 몰라 하란 얘기예요. 고민이 되시면 이게 지금 견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몰라 해버리세요. 그럼 다시 그 고민이 참나한테 맡겨져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맡기면서 가다 보면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냥 펼쳐져요. 마찬가지로 오직 공하다 하고 맡기고 가면서 계속해서 육바라밀 잘할 생각만 하면 그대로 보살의 삶이 펼쳐진다. 능률도 더 나고 삶도 더 재밌고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제는 죽고 살고 흥망성쇠의 시간세계를 다 초월해서 시공도 초월하고 내 에고의 흥망성쇠를 초월해서 잊어버린다. 망각하기 때문이다. 모른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증이 이제 옛날 글이라 좀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선데 공포증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고 욕심이 앞서 있으면 자기 능력을 다 못 발휘합니다. 모른다 해버리면 내 능력이 더 나온다 이겁니다. 보세요. 그 예를 드는 게 무심한 근본 자성짜리 합하기만 하면 묘한 기술이 나옵니다. 제 책에서 말하는 몰입 4단계만 되면 신통 나온다는 게 이겁니다. 내려놓으니까 권투, 축구나 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연습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 본래 만능하던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참나자리, 마음자리가 안심, 편안해지고 그 참나자리와 하나가 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만 넣어놓으면요. 참나가 그걸로 판단하고 기술을 넣어놓으면 참나가 그걸로 재주를 부려요. 근데 에고가 해줘야 돼요. 에고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에고가 기술을 넣어주면 그런데 그것만으로 일 처리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모른다라고 그 일을 하면요. 정보도 기술도 100% 이상 제대로 활용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몰입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못 쓰는 거고 몰입을 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을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시험 볼 때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놓죠. 그럼 시험장을 딱 가요. 시험지를 딱 받고 떨어버리면 안 나옵니다. 알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무심해질 수 있고 안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안락할 수 있다면 알던 거 다 맞추고 모르던 것까지 맞춰요. 찍어서 맞추고 나와요. 이해되세요? 기술로 시험 본다. 그렇게 숙련된 기술인데 들어가서 떨어버리면 끝납니다. 무심이 안 되면. 무심이 되면 평소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임 하나 해도요. 무심하고 해야지 자기 능력 이상이 나오지. 죽을 것도 살지. 죽을 것 같다 하면 죽어요. 마음이 이미 좁아졌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이미 조급해지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언제 책입니까?
아주 옛날에 나온 글일 텐데 지금 다 설명되고 있죠. 왕이지 예를 들어요. 왕이지가 천하의 명필 아닙니까? 어느 날 친구의 연애에 초대됐다가 만취해서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술 취한 기분에 아무렇게나 썼대요. 이튿날 보니까 천하 명필이 있는 거예요. 명필 어느 신선이 와서 나를 깨우쳐 주려고 이걸 써놓고 갔나 해보니까 며칠 뒤에야 자기가 취해서 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해도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무심해야 명필이 나와. 즉 이 사람은 이미 정보나 기술을 다 입력해 놨죠. 그 상태에서 무심히 하니까 최고의 작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데이터나 기술 입력 안 하고 무심히 하시면 딱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잘했네는 나올 건데 기술이 이제 갖춰지고 정보가 있으면 더 엄청난 게 나와요. 가공돼서 나와요. 이것도 한번 아시면 저도 이제 그림 그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낙서할 때 무심히 그린 거를요. 이뻐서 다시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요. 이제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저거랑 비교를 하고 있고. 명상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리도 안 따지고 어느 날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엄청난 산매를 겪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걸 각 잡고 앉아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갑니다.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하는 게 최고든. 모른다 해버리시면 또 들어가요. 그것마저 모른다 하셔야 돼요. 어제 겪은 그 산매, 끝내줬던 그 산매도 모르겠다 하고 다 내려놓으면 들어가는데 그거랑 맞먹는 산매 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비교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또 빨리 들지 늦게 들지 어제만큼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탐진치가 함께 일어나니까 비교하다가 깨져요. 그래서 무심히 하나 하는 게 최고다 하는 그 얘기도 참나자리를 활용하는 방편으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중생을 또 유혹하신 거죠. 무심하면 하는 일도 잘 된다. 공부도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거고 그러므로 아무 조건 없이 근데 그걸 거기다 쓰라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보살도 하는데 써버리면 얼마나 끝내주겠냐는 거예요. 무심한 마음으로 보살도 하라는 걸 지금 뭡니까? 응무소주 생기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무심한 마음으로 보살도 해버리면 얼마나 끝내주겠는가. 아무 조건 없이 어디에고 이끌림 없이 남을 이해한다는 생각도 없이 내가 남을 위해서 이런다도 없어요. 내 양심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참나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무심자리에서 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보시를 행해버리면 큰 보람으로 전지전능한 능력, 참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온 겁니다. 내 기술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에 가까운 능력이 참나는 원래 전지전능하니까 참나가 내 안에서 등장하는 걸 막지만 않으면 전지전능한 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라도. 찰나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이 엄청나겠죠. 그게 무량공덕이라는 거예요.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나에서 나오는 좋은 선업을 지어놓으면 그게 구르고 구르면서 우주 망할 때까지 그럴 때는 없겠지만 세세생생 중생을 이롭게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량하다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에 머무름이 없이 부주상으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무상보시를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부주상보시라는 거죠. 집착 없는 형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한량이 없이 많아서 생각으로는 절대 따질 수 없는 그 엄청난 무한대의 복덕을 얻게 된다. 에고로 계산해서 하는 복덕은 딱 그만큼이에요. 다 재고 따지고 해서. 자, 그러면 이게 무상보시라고 재고 따지고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친구한테 얼마를 빌려준다. 재고 다 따져봐야 돼요. 에고가 감당할 수 있나? 저 친구한테 도움이 되나? 다 따지는데 결정을 누가 해요? 양심이 자명하다고 할 때 해버리면 그건 무상보시예요. 근데 재고 다 따지는데 결정을 누가 해요? 에고가 해요. 내가 요 정도 줘놓고 나중에 급할 때 그 친구한테 요 정도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나중에 결국 다 받아낼 수는 있겠지. 뭐 이런 계산을 엄청 하고 주면 그 계산으로 상대방 배려보다는 지금 자기 거 계산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유상보시고요. 다 따지고 했는데 마지막 결정을요. 양심에서 결정하면 그 무상보시예요. 따지지 않고 무상보시라니까 멍하게 주는 걸 무상보시라고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하는 보시가 현명한 보시일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산이 다 뭘 위한 계산이에요? 나와 남 다 잘 되라고 하는 계산에서 나온 거면 그게 무상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교에서는요. 마음을 깨달아 성인이 된 지위에 나아간 분들을 부처, 보살, 조사, 나한 이럽니다. 이분들은 다 그런데 똑같아요. 뭘 깨쳤어요? 공이요. 공을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무이법. 자 보세요. 에고는 유의법입니다. 에고는 유의의 세계예요. 에고는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에고가 하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서 뭔가 흔적을 남겨요. 행동을. 참나는 무위법이에요. 인과세계에 들어오지도 않고 작용이 없어요. 텅 비어있고 여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위법을 깨친 거예요. 텅 빈 경지,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는 그 마음자리에 들어선 분들이 성자다. 자, 아라함마저도 다 공 깨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정말 마음의 본 자세에 들어가서 나와남이 없고 이해득실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인데,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는 게 없는 법, 무위법, 거기에도 보면은 초지부터 2지, 3지, 10지 이런 보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중에도 레벨이 다르다 이겁니다. 학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년이. 제가 글을 지금 줄였는데 그 뒤에 이제 어디 서울대를 가도 1학년 있고 2학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했다는 거는 다 이제 무위법 안다는 얘기인데 공 알았다는 얘기지만 그 안에서 학년이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예로 드십니다. 그러니까 52단계. 52단계가 이제 12지죠. 12지. 예. 왜냐면요. 10가지 믿음, 10가지 머무름, 10가지 실천, 10가지 해양, 40단계 빼고 지금 마지막 1지부터 12지까지 해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52라는 것도 사실은 10지 넘어 11, 12지까지 가면 부처가 됩니다. 여기 대승불교의 전형적인 이론이죠. 이 보살님들은 다 하는 것이 없는데 들어가서 텅 비게 살아가는데, 공돌이로 살아가는데 왜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냐? 좀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학년이 다른 거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러므로 참선을 해서 견성을 했다 해도 초견성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초견성은 일주보살 견성밖에 안 되니까 육바라밀도 지금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무위법에 들어가서 들어선 것은 되니까, 공자리에 들어간 건 되니까 그 뒤로 보임을 잘해라.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으라는 거예요. 닦음 없는 닦음으로서 텅 빈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하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다가 일지에서 12지까지, 52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죠. 1지가 있고 또 52지가 있는 것 같은데, 1지부터 지금 12지까지가 지금 그 마지막 52까지 가는 길에 해당되니까 1지부터 불지까지 가는 그 경계를 닦아 올라가서 가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나 이런 무위법의 현성, 무위법을 닦는 현인이나 성자의 단계의 경계는 다 하는 것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닦는다고 하더라도 닦는 것이 없이 닦고 무심으로 하는 수행이다. 자, 보세요. 뭐죠? 제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몰라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몰라하고 몰라에서 텅 빈 마음에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시키는 걸 해버리면 분명히 닦은 건데도 닦은 게 없다는 거예요. 공에서 나왔으니까. 몰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닦아도. 그런데 에고가 그거를 분명히 닦고 있거든요. 몰라에서 시키는 대로 다 못해요. 참나가 시키는 걸 다 못해요. 공에서 시키는 걸 업장 때문에 다 못해요. 에고가. 그래서 공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히 닦음인데, 닦고 보면 결국 공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원래 있던 지혜와 능력이 에고를 통해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닦았는데 닦은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닦았는데 여러분 안에 원래 갖춰졌던 능력과 지혜가 나온 것뿐이에요. 밖으로 못 나오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에고가 만든 게 아니고, 에고가 온전히 한 거면 닦은 거로 끝나야 되는데 닦았는데 닦음이 없다는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어떤 중생이 불쌍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에고는 사실 거들었을 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죠? 그 지혜와 능력이 참나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에고가 그거를 막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거들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열심히 닦은 건데 원래는요, 참나에서 원래 나오던 거기 때문에 닦아도 닦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창문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빛이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에고 입장은 창문 닦아준 거예요. 빛이 더 잘 들어오라고. 그러면 햇살은 원래 밝았어요. 창문이 어두워서 못 들어왔지. 이제 우리가 창문을 닦으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양빛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닦았죠. 창문을 닦았죠. 그런데 닦음이 없다는 건, 창문은 내가 닦았지만 사실 태양빛이 더 광명하게 들어오게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닦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대승불법은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다 되어 있으니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만 쉬면 된다. 에고만 내려놓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창문도 좋은데 이 자체가 지금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투명 유리 지금 뭐죠? 투명 유리 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죠. 근데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시커멓게 누가 매직을 칠해놨다고 보세요.
이거 시커멓겠죠. 그거 어떡합니까? 펜으로 누가 이렇게 시커멓게 칠했다고 해서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 투명한데 이 정도 닦았어요. 여기로 빛이 터져 나오겠죠. 이거 내가 분명히 닦았는데 이 빛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터져 나오고 있었지. 육바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에고가 한번 작심하고 노력함으로써 그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람일이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봇이 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에고가 억지로 하면 봇이라고 해야 되는데 에고가 거들었더니 봇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바람일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바람일이 붙으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에고가 거든 건지 근원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참나가 한 거예요. 사실은 합작이 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인 힘은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일 그러면 봇이 바람일 그러면 양심이 한 봇이에요. 에고가 거들고 양심이 직접 구현해낸 봇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뜻은 궁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봇이의 궁극, 봇이의 완성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나한테 맡긴 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승불법은요. 저 혼자 나한 아라한 돼가지고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한이 돼가지고 공을 깨쳤는데 나한이 돼가지고 숲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거는 대승불교로 치면 초견성만 돼도 일주보살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거란. 여기 대승기신론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아라한들을 일주보살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보살만 돼도 다 초견성만 돼도 다 하는 거다. 그런데 초견성만 돼도 대승부살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요. 아라한, 공에 머물러 있는 아라한과 초견성을 한 보살이 깨달은 공의 수준은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보살은 절대 아라한처럼 숲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뭘 한다고요? 예를 듭니다. 남의 상자가 절에서 누가 잘못하면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때리고 그런 가운데 그걸 초월해서 종일 만나 시비를 하였지만 나는 만난 일이 없고 시비한 일이 없고 그런 심정에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즉 절에서 누가 문제 하나 생겨도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보살은 가가지고 텅 빈 마음으로 깨우쳐주고 시비를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몰라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보살인 거지 아라한처럼 들어가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승불법입니다. 그 사람은 물론 얘기해도 안 한 거고 얘기 안 해도 안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고 따지고 하는 중에도 텅 빈 마음으로 하니까 해도 한 게 없다. 이런 경지까지 가야 보살이다. 대승불교의 이런 큰 불법을 성취하려면 몸뚱이를 초월하여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보세요. 남 잘 되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도대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중생들 틈에 끼어서 한국 사람 안에서 대승하려면 훨씬 힘들다는 얘기죠. 끼어서 그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불법을 깨닫게 합니다. 대승불교를 잘하면요. 한국인도 교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어떤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뭔가 좀 그렇죠. 한국인이 워낙 드세요. 아무튼 저기 순진한 맛도 없고요. 외국인들 보면 좀 순진한 맛이라도 있던데 순진한 맛도 없고 영악하고 원래 이게 머리가 좋은 짐승이 그렇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 침팬치가 머리가 좋잖아요. 침팬치 하는 거 보면 인간들처럼 아주 더러운 짓을 잘해요. 지들끼리요. 매복했다가 암살도 하고요. 침팬치들은 진짜 전쟁을 합니다. 인간처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머리가 좋은 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안 좋으면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딱히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먹으면 좋고 뭐 이렇게 싸고 먹고 싸고 하는데 머리가 하나만 더 있어도요. 뒤통수 칠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도. 무서워요. 침팬치 보면 진짜로 그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한번 다큐로 봤는데 인간 하는 걸 다 때려다 집단 구타해서 뭐 얘를 고문도 하고 인간 중에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남 벗겨 먹을 생각이 막 난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그렇죠? 순진한 사람 보면 탁탁 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나한테 올 거라는 게 막 눈에 선이 보이면 은행을 가면 내 돈 같은 거예요. 왜 저걸 안 집어가지? 그냥 이렇게 가서 집어오면 되는데 머리가 좋아서 이제 겪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그것도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진짜로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잖아요. 이 좁은 지역에 몰아놓고
TO는 몇 개 안 된다. 살아남은 자만 이걸 먹는다라고 시합 붙이면 헬 조선이 당연히 펼쳐지죠. 이해되세요? 머리가 안 좋으면 오히려 포기합니다. 내가 저걸 해서 될 게 아니니까. 근데 머리가 좋으면 하면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합에서 빠질 수도 없어요. 뛰어들어요. 경쟁해요. 싸워요. 스펙이니 뭐니 해가지고 싸워요. 근데 TO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 지금 취업 거의 안 됩니다.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뛰어들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죽으란 얘기인데 지금 이 정도를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눈을 낮추라고 하면 낮아집니까? 한국인 머리 좋다는 게 뭔데요? 아래를 잘 못 봐요. 나랑 같이 노력한 누구는 뭐가 되는데 내가 이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하고 덤비는 겁니다. 이 심리 자체를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처한 한국인들이 머리가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그러면 해맑아지실 거예요. 없는 중에 서로 나눠 먹고 뭐 이게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요 나눠 먹었는데 누가 하나가 몰래 두 개씩 먹고 있었다는 걸 아는 순간 이 판은 깨지는. 근데 머리가 좋으면 자꾸 뭐 보인단 말이에요. 나 혼자 두 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못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보살 되시는 수밖에 없다. 머리가 더 좋아지면서 보살도로 나아가는 수밖에 한국인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능력치가 개발될수록 서로 더 피 터지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잠 안 자고 공부를 좀 더 하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한국인 아닙니까? 덜 자요. 이런 식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외국 나가서 그러면 되게 인정받는 경우 많잖아요. 외국은 잠을 안 자니까. 거기 가서 안 자고 해버리니까 먹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많아지면 이것도 재미를 못 본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들하고 경쟁이 시작됩니다. 무섭죠. 예. 그러니까 이 보살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못 활용한다. 지금 젊은이들을 스펙 전쟁에 몰아넣을 일이 아니라 보살되게 무한 어떤 향상할 수 있는 길로 양심의 길로 인도해야 중생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잠만 자고 공부하는 건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요 진짜 침팬치가 인간 되는 것만큼 한번 비약이 필요합니다. 도약이 필요해요. 도약. 한번 날아올라야 돼요. 자, 딴 얘기고요. 아무튼 한국인들 교화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 보살이 되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중생을 교화했다. 그 공이 나한테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상보시를 하십시오. 이게 대승입니다. 소승은 본래부터 번뇌망상이 있는 거라. 예,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소승은 본래부터 번뇌망상이 있는 거라 이걸 끊어야겠다고 덤비는 거고. 자, 보세요. 소승은요. 이 색수상행식이 번뇌 덩어리예요. 무상고 무하잖아요. 요거 없애야 끝나요. 현상계를 버리고 참나세계로 거기서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은 어때요? 대승은 망상만 내가 안 내면 된다. 내가 경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망상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관리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그러므로 소승불교는 탐진치가 있다고 하여 천만생을 돌아다니며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 대승은 내가 망상을 자꾸 내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생각 안 내면 없다. 허공에서 나오고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인공 자리에서 다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끊어지고 훨씬 수월합니다. 마음 관리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부처되도록 하기 위해 아무 이해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일러주는 것뿐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멍하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욕심에서 나오는 분별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양심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게 대승불교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중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무 피로를 모르고 실천이며 보살행이고 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저는 보살이 덜 돼서 그런지 피로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세게 지르신 것 같고요. 그 보살행에 대해서 또 오해하실까 봐 왜 나는 자꾸 피로하지? 중생을 위해 뭐 하나 해줘도 힘들지? 힘들어요. 힘든 것도 공인 줄 알고 가니까 피로가 없다는 거지. 피로를 자체를 안 느낀다는 게 아니라 피로해도 그게 피로도 공인 줄 알고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또 관리해 가면서 간다는 겁니다.
소승은요, 애초에 번뇌를 끊어야 하고 중생사회를 멀리해야 한다는 염세적 불교인데, 대승은 번뇌만 없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보리 불성짜리며, 근데 이 말도 원래 좀 돌려서 하신 거죠. 원래는 번뇌가 그대로 보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번뇌만 없어지면 보리다 그러면 지금 나는 번뇌다라는 걸 긍정하는 게 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도 공하다 하고 나가셔야 번뇌가 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이러잖아요. 육조 스님한테 육조단경에 보면 다른 학원에서 첩자를 보내요. 육조 스님 비법을 좀 캐오라고 보내요. 근데 그 첩자가 육조 스님한테 얘기 듣다가 반해버려요. 그래서 그 누가 보냈냐면 신수라고 이제 라이벌이 보낸 건데, 내가 원래 첩자로 왔는데 스님 가르침 듣고 깨쳤습니다. 그렇게 도를 설하니까 너가 첩자구나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리기 전엔 첩자였지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번뇌가 보리니라,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를 알기 전에는 번뇌로 보이지만 이제 이 참나에 귀의하고 난 번뇌의 실체를 알고 나면, 까발리고 나면 그게 그냥 보리니라 원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실체가 이 망상으로 보면 번뇌지 참나의 눈으로 보면 다 보린 겁니다. 대승불교는 마음을 깨치면 번뇌가 곧 보리고, 이제 여기도 하시죠. 번뇌가 그대로 보리가 되어버린다. 중생이 곧 부처이므로 걸림이 없습니다. 아, 고유에 하나 빠졌죠. 대승은 번뇌만 없으면 그 마음이 보리불성짜리니, 중생이니 마음이니, 중생이라는 건 에고입니다. 에고니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그게 결국 하나가 되어버린다. 에고도 다 참나작용이 되어버리니까요. 부처작용이. 오로지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구세주의가 세상을 구하자는 게 불교고, 대승불교고, 염세주의는 소승불교고, 구세주의는 대승불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라면 번뇌가 보리고 중생이 곧 부처니까, 애고가 본래 참나작용이니까 밥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러진 않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공돌이로 이렇게 양심 펼쳐가는 게 그렇게 좋다. 대승불법은 그렇게 쉬워야 합니다. 말 안 듣는 못된 중생들 100번 1000번 일러주게 되더라도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욕바람 일러 참고, 나도 저 때는 저랬다 하고 참아주는 거죠. 애들이랑 싸울 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싸울 순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막 자꾸 얘랑 싸우더라고요. 얘랑 싸우는데 인욕하고 또 넘어가는 도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라 이겁니다. 에고로 상대하면요, 뭐 애나 어른이나 에고끼리 붙으면서 다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양심이 출동해야지 처리가 되는 거죠. 늘 공돌이가 출동해서 그 일을 처리해낸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왔는데 왜 인사 안 해? 아빠는 왜 저 왔을 때 인사 안 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에고 대 에고로 맞짱 뜨면요, 답이 안 나와요. 상대방이 양심 있어주기만을 바라고 사시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이 양심 딱 떼면요, 애고끼리 붙으면 그거 없습니다. 누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에 서로 양심 출동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 안에 있는 공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중생들보다 빨리 출동하니까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너무 고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쉽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중생들이 안 들어도 그 사람 부처 될 때까지 따라다니며 알려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도 부처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양심도 개발돼요. 예. 이게 다 이게 공동 운명체입니다. 대승에서는. 자, 마지막 하나 읽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반야인데, 반야가 지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은 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것 지금 다 글로 배운 것들을 말해요. 이거는 이런 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분을 망치게 하는 이야기다. 좀 세신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꾸 보세요. 모든 사람을 결과적으로 지옥 보내고 꽁꽁 뭉쳐 생사를 윤회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은 욕심만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 배우는 공부는 공돌이를 바로 체험하게 못 해준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금강과 같은, 다이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말하는 건 이것이고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참된 반야고 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다 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면 금강 반야를 글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공돌이를 여러분 안에서 못 찾게 하면 스스로 마음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생사윤회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이걸 너무 일상적으로 쓰세요. 생사 윤회한다. 그럼 윤회하면 안 되나요? 보살도 윤회하는데. 그러니까 윤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보이잖아요. 이런 글에는. 그렇게 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윤회를 무지한 채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보살이 돼서 윤회하는 게 원래 보살도잖아요. 근데 윤회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보살은 윤회 안 하나부터 하고 또 이게 또 망상을 괜히 일으키게 되니까 무슨 의도로 하신지는 알겠죠. 중생이 돼서 생사 윤회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보살이 돼서 하자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성만이 우리 참나자리만이 오직 있는 참 구공까지 이 구공 자리까지 보세요. 아공, 복공, 구공까지 된 그것이 실상 반야다. 실상 반야는 구공까지 다 깨쳐야 진짜 실상을 깨친 반야다. 나의 참나를 정확히 이해한 반야인데 그래야 일지보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 반야를 깨달아 가지고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소승 아라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깨쳤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으면 아라함밖에 안 된다. 원래 아라함은 여기까지 못 깨쳐요. 아공만 깨쳐요. 지금 대접해 주는 거예요. 건강경 강의 하시다 보니까 여기 아라한들이 도를 터득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실상 반야까지 깨쳐도 들어앉으면 아라한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도 만행. 육도가 뭘까요? 육도.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여섯 가지 건넬 도자죠. 도피안의 줄임말입니다. 바라밀의 한역이 도피안이에요. 피안으로 건너간다.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다. 여섯 가지 덕목을 통해서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덕목이 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육도만행이라는 건 육바라밀을 통해서 육바라밀이 조합이 되면 만 가지 온갖 좋은 선행을 다 하겠죠. 핵심은 육도입니다. 육도만 잘하면 만행이 나와요. 자, 육바라밀을 조금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해 쌍수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요.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복해 쌍수. 여러분 뭘 아시죠? 정해 쌍수 아시죠? 자, 지금 학당 얼마나 학당 강의 잘 들으셨는지 실력 나옵니다. 퀴즈입니다. 정해. 정해 쌍수는 어느 경지죠? 정해 쌍수를 잘하면 어느 경지죠? 1급 불교 일주보살 초견성이에요. 초견성. 정해 쌍수는 해야 초견성이죠. 견성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복. 복해 쌍수가 이제 가능해지면 무슨 경지일까요? 1단이에요. 여기서부터 기억 안 나세요? 선 여기 정해 쌍수를 뭐라고 했대요? 그때 제가 선정 반야 쌍운,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럼 복해 쌍수를 제식으로 그때 뭐라고 표현했죠? 티벳 불교나 대승 불교에서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반야 방편 쌍운이라고 그래요. 제 대승 귀신 놈 강의에 다 나옵니다. 선정 반야 쌍운. 선정과 반야, 선정과 반야가 정해 쌍수죠. 육바라밀 중에 두 바라밀이 주로 닦이는 게 1급 보살이고, 일주 보살이고, 일지 보살이 되려면 복에는 다섯 가지 바라밀이 다 들어가요. 해는 반야 바라밀. 즉 육바라밀이 통으로 닦이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쌍수, 복해쌍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선정 반야 방편, 방편 반야 방편 쌍운, 선정 반야 쌍운 이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요. 보세요. 그 방법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를 여섯 가지를 육바라밀을 닦는 건데 마지막 바라밀인 지혜 빼놓고 앞에 거는 선정을 포함해서 전부 복을 닦는 수행, 실천적 수행이라는 겁니다. 반야는 지적 수행이고 이 나머지는 실천적 수행이니까 지혜와 방편, 지혜와 실천으로 나눠볼 수 있죠. 한량 없는 복을 닦는 방법이니 우주를 점령해서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만한 신통조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복을 짓는 방법을 닦고 마지막 지혜바라밀까지 닦으면 복해 쌍수가 된다. 이해되세요? 자, 요 정도 가르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왜 다들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냔 말이죠. 제 강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갑자기 제가 처음 뭘 이런 걸 만들어낸 것처럼 저를 이렇게 비방하시는데
저 하나 비방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대승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이 관이 투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을 보살도 하기 위해서 그냥 살다 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보살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 더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 강국, 문화 강국도 될 수 있다. 도덕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빈말로 듣지 마세요. 답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인류 중에 어디서 제일 먼저 보살 많이 배출하느냐가 관건인 거고, 교육의 목적은 원래 보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홍익인간할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돼 있어요. 그 존재가 보살이고 군자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 이념이. 그런데 길러내고 있냐는 거죠. 그럼 초중고 나오면은 보살이 나와야 돼요. 원래. 이상하죠. 국영수 위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욕바람일 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초중고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바른 홍익인간 인재 길러내려면 욕바람일 닦으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지혜와 덕이 다 있잖아요. 지덕체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육바라밀을 온몸으로 닦는 그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육바라밀을 닦아서 대학까지 가면요. 여러분 노후가 편해집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버리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외롭게 두겠어요? 모두가 사는 법은요. 자라나는 인재를 보살로 키우고 우리도 보살이 돼서 서로 보살이 돼서 홍익 인간을 위해서 홍익 중생을 위해서 협업할 때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수는 투입 안 하고 자꾸 정치인들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맨 그 나물 이거 그 밥인데. 왜냐? 뭐 새로운 변수가 없었잖아요. 인재를 그렇게 길러낸 적이 없는데 이런 육바라밀로 갑자기 인재만 뒤지고 있으니 사람이 안 보이죠. 좀 낫고 좀 덜하고는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고만고만하잖아요, 사실은. 육바라밀로 배양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에서 육바라밀로 기른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남 이해하는 게요. 아주 그게 생명만큼 귀하다 하고 우리가 교육받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훈련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갑자기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난 일생을 국민을 위해 살았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당혹스럽죠. 본 적도 없는 분이 자꾸.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본 적도 없는 분, 여러분 팜플렛 집으로 이제 선거철 되면 팜플렛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도 그거 들여다보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대개는 가서 안 보고 가요. 내가 어떤 당 좋아하더라 하고 되게 당 보고 그냥 찍고 오시잖아요. 사실 지역구에서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보도 사실 부족하고 우리가 엄청 또 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진짜 군자 보살을 뽑는데 그런 제도 개혁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인재도 길러내야 돼. 그러면 요 한 건만 해도 우리가 육바람을 분석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민주 세상이니까 국민이 주인으로서 뭔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아이디어가 또 모여가지고 또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개인 안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요 항상 연대를 해야 돼요. 한 명으로는 보살 하나가 어떻게 이 수많은 소시오패스들을 상대합니까? 보살 그룹이 돼야죠. 보살 연합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홍익학당을 만들고 이 안에서 해보고 싶은 게 군자 보살들 뭔가 양심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셔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양심 개발도 같이 해보고 혼자서 못할 일이니까 원래 보살도는 혼자서 못해요. 서로 도와주는 중에 실력도 늘고 조금 이따 서로 토론도 하고 상담하겠지만 상대방 얘기 경청해주고 적절한 조언해주는 게 보살도입니다. 여러분도 남들한테 그거 바라잖아요. 남한테 바라는 거를 먼저 해줘 보시라고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양심이 개발돼가지고 양심이 개발된 보살들이 나중에 권력을 줬을 때도 잘하지 일반인들은요 웬만큼 선량에서는 완장 딱 차면 눈빛 변합니다. 완장 차면 눈빛 변해요. 가난할 때 그렇게 돕고 살아도요 한 집이 좀 더 갑자기 그 집까지 보상돼서 올라가면 서로 대화 끊겨요. 누구 하나가 조금만 힘을 가져도 이제 이 관계가 갑을관계가 되고 바뀐다고요. 착취관계로 변해요. 그게 인간사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당연한데 여러분 얘기기도 해요. 우리 제 얘기기도 하고. 완장 딱 차면 눈 바뀐다고요. 뭐 말 한마디 오고 가도 저게 날 무시하나 아니면 뭐 하나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걸 재면서
애고의 노름에 빠져드는데 거기에 보살이 있다면 완장차도 눈빛 안 바뀌는 즉 권력을 줘도 아무리 큰 권력을 줘도 양심에 맞게 처리할 생각만 하는 그 보살 못 길러내면 인류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한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불자가 아닌데 왜 자꾸 대승불교 강조하고 홍익인간 우리 민족의 철학 강조하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종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양심을 제일 대변하는 철학들이라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 연구를 안 하면 인류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치가한테 실망하면서도 양심적인 나부터 양심적이려고 노력 안 하고 양심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란 세상도 똑같을 텐데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반장 선거 나갈 때만 양심적이 되는 아이들이 길러지겠죠. 말만 그럴싸한. 네, 그러면 이 아주 기형적인 사회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시고 제가 대승보살돌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 짱, 소승불교 망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의 세계로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양심을 길러서 인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양심은 다 풀 수 있다. 육바라밀로 못 풀 문제는 없다 하는 이 제가 예전 성현들의 확신을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저도 실험해봤더니 그 이상의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익까지 배려하고 지게, 남한테 부당한 손해 안 주려고 하고 인욕, 진실이거나 진리인 경우에는 빨리 수용하고 정진, 양심의 명령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리고 선정, 늘 깨어서 욕심의 소리보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지혜, 반야, 양심이 옳다고 하는 게 선이고 양심이 그르다고 하는 게 악이라는 걸 선명히 알 수 있게 우리를 닦아가야 돼. 이게 인격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불교가 가르쳤고 유교가 가르쳤고 예전 모든 철인들이 가르쳤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우리 인류는 우주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승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